안녕하세요. 김정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담비입니다. 처음 뵙게 되니까 좀 어색합니다. 그죠? 네. 네. 어색하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서로 어색하니까 서로 소개해 주기 할까요? 아, 그럴까요? 네, 제가 먼저 소개할게요. 네. 네, MBC 창사 50주년 특별기획 드라마 빛과 그림자에서 최고의 여가수 유채영 역을 열연 중이신 손담비 씨고요. 네. 네, 올해 리스브 리플리 그리고 지구는 못 살 통해 안방극장의 대세로 떠오르시고 계시죠. 김정태 씨입니다. 네. 어떻게 만족스러우신가요? 감사합니다. 근데 손담비 씨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키가 크시네요. 예, 좀 높은 거를 오늘. 보셨어요? 네. 예. 아, 저번 주에 눈물 연기 아주 잘 봤습니다. 아, 정말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질문이 있는데, 네, 예. 눈물을 흘리는데 되게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더 잘 흘릴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글쎄요, 손가락으로 한번 찔러 보세요. 그런 거는 제 강부자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잘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그런 내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어쨌든 잘 한번 울어보겠습니다. 예, 예. 자, 이제 아역상을 발표해볼까요? 우리 정말 치열했던 아역상이죠? 네. 손담비 씨 발표해 주시죠. 네, 발표하겠습니다. 2011년 MBC 드라마 대상 아역상 애정만만세의 김유빈 양 최고의 사랑의 양한열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애정만만세의 마스코트 남다른 역의 김유빈 양은 성인 연기자도 감탄하는 능청스런 충청도 사투리로 드라마 인기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셨고요. 네, 또 최고의 사랑에서 독보진과 티격태격 우영을 나누는 띵똥 안희한걸 군은요. 주인공 못지않은 엉뚱하고 매력적인 캐릭터로 올해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우리 두 아역 탤런트에게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우리 유빈 양. 네, 배우님. 그리고 한열군. 네, 수상 소감을. 자, 누구부터 할래요? 자, 그래, 한열군부터 하세요. 우리 저 유빈 양은 좀 기다리세요. 안녕하세요. 띵동 양한열입니다.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형곤 감독님. 이동윤 감독님, 홍미랑 홍정은 작가 선생님 수고하셨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촬영 감독님, 조명, 음향, 스태프 삼촌 이모들 수고하셨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연기를 지도해 주신 차승원 아저씨, 정준 아빠, 공효진 고모 사랑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촬영장에 함께해 주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저를 낳아주신 엄마, 아빠 날 사랑해준 우리 동생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신 MBC 시청자 가족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띵당 쿠폰. 아, 대단합니다. 네, 한열. 김유진이야. 네, 우리 한열군 아주 차분하게 인사를 잘했습니다. 네, 우리 유빈양 다시 소감해주세요. 올 한해 다름이를 사랑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직 작고 어리지만 아역배우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모든 아역배우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애정만만세 화이팅! 네. 여러분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참. 어떻게 저보다 아니, 더 이걸 잘하네요. 저 두꼬마 배우님들이. 그리고 우리